수중익사는 말 그대로 물 아래에 날개가 있어 그 날개의 양력으로 선체를 띄워 물의 저항을 덜 받으면서 고속으로 주행이 가능한 선박이다. 물속의 날개, 즉 수중익은 비행기의 날개가 양력으로 비행기 동체를 띄우는 것과 똑같은 원리로 수중익의 양력으로 배를 물 위로 띄우게 한다. 무겁고 큰 비행기일수록 날개의 면적이 넓고 상대적으로 가볍고 빠른 비행기는 날개의 면적이 작아도 된다. 그런데 물의 밀도가 공기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비행기의 날개처럼 크지 않더라도 선체를 띄우는데 충분한 양력을 얻을 수 있다고 한다. 이 수중익의 장점으로는 선체가 물 위로 떠서 달림으로 배 밑바닥이 물에 대한 저항이 없어 적은 출력으로도 빠른 주행이 가능하다. 또 웬만한 파도에도 덜 흔들려서 멀미가 나지 않는 부수적인 효과도 있다. 단점으로는 너무 높은 파도에서는 구조적으로 운행 자체가 힘들다. 파도가 높을 때 배의 바닥과 파도가 부딪혀 수중익이 부서지거나 배 밑바닥을 약하게 만든다. 또 일반 배에 비해 만드는 비용이 비싸다. 또 운전이 익숙한 사람이 적은 편이라 선사들이 도입을 꺼리는 편이다. 이러한 원리를 이용한 서핑보드 등 수상 레저 용품들도 많이 개발되고 있다.